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도리입니다. 화질이 깨진 거를 이제 알았네요. 오늘은 제가 인형을 준비했어요. 이 인형이랑 이제 옷도 많이 샀는데, 이 인형한테 옷을 입혀가지고, 머리도 해주고, 패션 스타일링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뿐하게 흰 티랑 청바지. 이 인형은 디즈니에서 나온 베이비 돌인데, 뮬란 버전입니다. 샴푸도 하고요. 커트보도 하시고 이제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ASMR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찍고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좀 옆에서 연습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꾸 뚝딱뚝딱 이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자꾸 삐이 소리가 계속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ASMR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환경에서도 밖에 차가 지나다니는 게막 녹음이 되네요. 저는 ASMR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이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후 녹음으로 해서 나긋나긋하게 들으시게. 어쨌든 일단 머리를 잘랐는데 얘가 머리가 가짜 머리다 보니까 정말 안 잘리거든요.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 오늘 무슨 머리 하는지 제가 말을 안 했다. 오늘 이분은 스피소로 펌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삐죽삐죽하게 약간 볼륨 살리고 끝머리는 날카롭게 표현을 하는 그런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펌하고 나서 왁스로 꼬깃꼬깃 바르기만 해도 느낌이 너무 잘 살아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체크 남방 셔츠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펌만은 다 말았고 얼굴이 조그만데 은근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 처리까지 샥샥샥 돌려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렇게 되었지요. 짜자잔. 실화냐? 아까 그 머리 긴그 여자애 맞냐? 이렇게 스핀 스왈러로 머리를 삐죽삐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사용한 헤어 제품은 우에보 주카라 헤어 커스터 10번이고요. 오늘 한번 편집을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좀더 깔끔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